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수요일 학술대회 이틀째 사회를 맡은 상생문화연구소 근무하는 유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학술대회 일정 중에서 중요한 발표가 가장 많은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대주제는 중국의 신선사상과 정산도입니다. 네 분의 발표자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신선사상과 찬동계 연단수를 발표하시는 이봉호 교수님, 그리고 여동빈의 신선사상과 정산도를 발표하시는 인천대학교의 신진식 교수님, 그리고 전진교의 신선사상을 발표하시는 최수빈 교수님, 명대 소설인 봉신연의에 나타난 신선사상을 발표하시는 유수민 교수님 등 네 분이 오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신선사상을 오래 연구하신 분들이고 그 발표 역시 한국과 중국의 신선사상의 본질을 드러내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산도 도전은 신선, 선문화, 선수행 등의 내용들이 가득 찬 그런 경전입니다. 정산도 개벽문화에서 인류의 이상향은 바로 후천의 성경, 즉 선의 경계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발표는 중국의 신선사상을 매개로 해서 인류 선문화의 중심인 우리 고유의 선문화를 드러내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잠시 뒤에 이어질 안동준 교수님의 그에 의해서 오늘의 기조 강연은 태열 문화를 선문화의 관점에서 더 깊이, 더 넓게 분석하여 우리 선문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맡은 안동준 교수님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구호교육과에 재직 중이시며 공문학자이시지만 오히려 도교와 우리 고유의 선사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결과물들도 도교와 여성, 도교문화 등의 저서와 고구려계 신화와 도교, 북방계 신화의 신격 유래와 도교신앙 등 도교 관련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봄학술대회 때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도교 연구와 신선문화 연구에서 특유의 관점과 해석, 그리고 특히 이제 실천적인 공부를 병행하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교수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안동준 교수님 오늘 쉽고 재미있는 강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상대학교에 있는 안동준입니다. 제가 사실 그 재직하고 있는 곳은 국어교육과인데 도교 연구가 이렇게 그 이중으로 병행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말과 글이 결국은 그 근원을 찾아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교를 통해서 우리 계례의 어를 살피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같은 건데 가까이 보면은 다르게 이렇게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귀중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신선신앙과 태월문화라고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실제 그 차례를 보면은 그 네 번째 신선신앙과 태월문화를 이야기해요. 그 네 번째가 사실은 본론이 됩니다. 본론이 되는데, 이 본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듣는 분이 이해의 바탕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1, 2, 3은 사실은 본론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자료들이기 때문에 1, 2, 3은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 듣고, 중요한 것은 이제 4, 5 이쪽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신선사상과 도교의 관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좀 구분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흔히 그 생각하기로는 도교의 하위범주에 신선사상이나 혹시 신선신앙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선신앙이나 신선사상 하위범주에 도교, 불교, 유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저 풍류도의 난낭비서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혜묘지도가 상교를 포괄한다는 말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고, 실제 그 노자나 석가모니나 공자님의 어떤 사상은 이런 신선사상보다 좀 후대의 것입니다. 그렇게 신선사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공자님, 석가님, 뭐 노자 그런 분은 젊은 세대죠. 젊은 세대고 핵심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선사상은 그만큼 오래되었어요. 이것은 제가 강의를 끝나고 나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신선사상은 전국시대부터 유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시대부터 유행되어 있고, 장자, 열자, 초사를 예를 듭니다. 거기에 보면은 춘추시대 때는 들어있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선사상을 보기에는 좀 어렵고, 전국시대부터 있었다고 봅니다. 또 전국시대는 이런 어떤 선도 수행하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선도하고 신선사상은 도교보다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도교의 개념에서 신선사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교는 중국의 종교이기도 하고 후한말 오두미교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두미교를 천사도라고 하죠. 그죠? 하는데 이러한 도교가 어떻게 이제 생겨났을까 하면은, 그 신선사상과 견주어 보면은 재미가 있습니다. 진시황과 한무제가 불사약을 얻기 위해서 해상 탐사를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니까 실패한 결과에 나온 것이 도교라고 보면 됩니다. 또 이 불사약을 얻기 실패하다 보니까 그 비슷한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단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 불사약은 진품이고, 연단술의 연단은 조금 합성된 짝퉁 비슷합니다. 이것은 그 신선사상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도교가 시작되면서 노자를 신격화합니다. 노자를 신격화하다 보니까 이제 도교의 시조가 노자가 되고, 그렇게 신선사상과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표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등장 시기는 전국시대와 후한말이 되고, 신선사상은 발해안 연안입니다. 발해안 연안이고, 도교는 중국 내륙에서 생겨났고, 또 어떤 저 이상적인 그런 어떤 성경이라 그죠? 그것은 신선사상에는 십주삼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 삼신산도 포함되겠죠. 그죠? 도교는 동천복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동천복지보다는 십주삼도가 조금 높습니다. 높아요.
그다음에 숭배 대상이 이제 이렇게 또 다릅니다. 도교는 당연히 노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숭배를 합니다. 더러 원시 천존을 이렇게 모시기도 하지만은 그건 사실은 그건 신선 사상의 어떤 동황 태어를 이렇게 변형시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나지 않아요. 그다음에 전승 방식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도교는 주로 경전을 중심으로 이 전승이 되고 사제 관계가 확실하고 그 계보가 확실합니다. 하지만은 신선 사상은 이렇게 계보를 나타내는 걸 꺼려합니다. 구전심수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로도 전하지 않습니다. 말로도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성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그 내하고 만나서 일러준 사람은 있어도 그 이때는 몰라요. 그리고 철저히 이름을 숨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 선도가 종교 조직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이런 어떤 신선 사상의 전통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있죠. 그런 사연은 노자 도덕경을 읽어보면은 노자 도덕경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대개 이런 신선 사상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그 불교의 선종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저 신선 사상의 기원설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중일에 이렇게 끼어 있다 보니까 중국은 현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신선한 기원은 중국 대륙에서 찾으려고 하고 또 일본은 우리 쪽이 아닌 것 같으면 중국 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그럼 우리 쪽은 뭐냐? 우리 쪽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현재까지 결과에 의하면 신선사상은 요동반도에서 이렇게 기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지난 시대 때 진시황과 한무제가 그래도 그 중원을 통일한 제왕인데 엉터리 정보를 얻을 수는 없겠죠, 그죠? 이분들이 불사역을 얻기 위해서 여행한 곳이 전부 동쪽입니다. 바다 건너 동쪽이에요. 중국에서 바다 건너 동쪽 같으면은 우리나라밖에 없죠. 또 멀리 뭐 일본도 있지만은 일본은 동쪽이라 보다는 좀 뭐 남동쪽에 가깝겠죠, 그죠? 중간에 제주도도 있고. 그런 점에서 논리를 봐도, 우리 쪽에 있는 것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 신선한 기원설에 대해서 반드시 끼어드는 것이 황제동도설이 있습니다. 황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당군과 같은 존재죠. 이 황제가 동쪽으로 가서 자보 선생에게 사망 내문을 받았다. 청구로 가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청구의 위치가 어디냐?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자꾸 청구로 갔다가 산동반도라든지 내륙 쪽에 이렇게 볼락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청구는 바다 건너 요동반도 쪽을 지칭하고 있어요. 옛날 기록에 의하면, 중국 사람들 남긴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청구로 왔다는 이야기는 우리 쪽에 이제 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영성자 고분백화는 이번 기회에 국내 최초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논문을 한 편 썼는데 지금 투고된 상태고 게재 여부는 아직 그 몰라요. 게재 여부는 모르고 그렇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합니다. 영성자 고분백화가 요동반도 남쪽 끝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세 가지를 본다고 하면은 신선한 기원설은 요동반도 쪽이다 하는 것이 뭐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황제가 그 동쪽으로 간 까닭은 어디로 청구로 갔다 하니까 우리 쪽이고 그 다음에 사망 내문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자부 선생인데. 근데 이 옆에 이제 그 역대 선사 요 저 자료를 보니까
그 동안공이 있는 곳이 자부락해요. 인응화 선생은 이 동안공을 당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군으로 보고 있어요. 뭔가 모르게 이 중국 사람이 쓴 기록입니다. 명나라 때.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 저는 구체적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선을 긋고 빨간 사각형을 한 곳이 제가 확인한 신선 사상의 발언지에 해당이 됩니다. 중간에 있는 요양은 정영이라 그는 그 신선의 고향이고 여기에 다음에 소개할 그런 시를 남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요양은 중국의 어떤 도교 상청파와 영보파라 그는 도교에 영향을 미친 백화라 그는 그 혹은 백중리라 그는 분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고향이기 때문에 요양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서성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주몽이 이렇게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도읍을 세운 오녀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녀산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에서는 이것을 서성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 중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요동반도 남쪽에 있는 영성자에 있는 벽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후반부에 이 영성자 벽화에 대한 이야기를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소개할까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요양의 그 정령의 이야기입니다. 도따가르 이렇게 이제 중국에 갔다가 중국 영어산이라는 데 갔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 한번 가봤어요. 이 태백이가 굉장히 그리워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 있다가 이제 신선설운에 대해서 학위대 가지고 바다를 건너질러서 고향에 돌아왔더만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령이 천년학이라 그는 이제 말로 있는데 이 중국 전역에 이렇게 알려진 이야기인데 변방사람이기 때문에 도교사에서는 굉장히 이분의 위상을 줄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엄청 노력을 하는데 민간전설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천년학이라는 의미가 재미가 있어요. 돌을 천년 동안 닦았다. 재미가 없죠, 그죠? 돌을 천년 동안, 100년도 못 사는데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한 왕조의 멸망을 이야기하겠죠. 내가 돌아보니까 천년 왕조가 사라졌구나. 그 천년 만에 돌아왔다는 말은 그 천년에 지속되는 그 왕조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고조선의 멸망을 이야기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그 오녀산. 오녀산은 광개토 대왕 비문에 나옵니다. 제가 이것이 원여산이 서성산이라고 이렇게 밝혔을 때 국내 학자들한테 많은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제 논문이 발표되고 공교롭게 6개월 뒤에 중국의 원로 도교학자 왕가오란 분이 저하고 똑같은 시선으로 광개토 대왕 비문에도 서성산이라 했어요. 그래서 학자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 이것을 밝힌 것이 저의 어떤 많이 가장 인용된 논문이 되었고 지금 제도권 사학에서도 제 학설을 인용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성산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도교 10대 동천 가운데 서열 3인데 이 서성산에서 수도하는 사람은 어떤 성계를 지배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비록 서열 3이지만은 실제의 위상은 1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하죠. 근데 공교롭게 그 1910년에 중국 사진 작가가 그 원여산을 찍다가 보니까 그 석벽을 발견했는데 이게 뭔가 모르게 도해인 것다. 이게 이제 그 사막문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석벽에 그 보면은 그 그림에 그 좌측 하단 부분에 이 호선동이라 그런 동굴이 또 있어요. 수련 동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 서성산 석벽에는 그 백,
아까 그 요양이 고향이라고 하는 백화가 오랫동안 수도를 해가지고 사막문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막문은 그 연고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사막문은 후대 지금 현재 그 도장 도교 대장경의 편찬의 어떤 원리를 제공해요. 그 사막문은 엄청난 경전입니다. 뭐 건너지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이 강개토 대왕 비문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영성자 고운백화조 이 이야기 하려고 뭐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 영성자에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중국 그 대백과 전서에서는 최초의 도교 백화라 해요. 그런데 재미가 있는 것이 오두미교 이전의 백화입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그죠? 그리고 고운 백화의 내용을 중국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은 죽은 사람 뭐 벽화에 보면은 가운데 거기 칼을 차고 있는 분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이 그 무덤의 주인이고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다. 그러고 이제 뭐 서가 있고 꼬로 앉아 있고 엎드린 사람들은 이 문상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중국 학자들이 이걸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근년에 또 중국의 그 도교 사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강생이라 그런 학자인데 이게 영성자 고운백화에 노자가 있다고 이렇게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그 사람이 그 여섯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섯 사람 가운데 어떤 분이 노자가 될까요? 그런데 그 중국 학자 강생은 가운데 칼을 찬 분이 이제 노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근거를 가롱의 포박자에 댔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잊혀진 동익의 신성이라 해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은 생소합니다. 사실 그 요동 지역에 이런 어떤 신선들이 있고 신선 사상이 있고 이랬는데 후손들은 이제 잊은 지 오래죠.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잊혀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그림에 이제 두 카트를 이렇게 내었습니다. 왼쪽에 있고 좀 지팡이를 짚고 이래 있죠. 그죠? 요 사람이 같은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문헌을 뒤질 때 똑같은 이름이 나오면은 똑같은 의미를 해석하죠. 사전에도 동일한 의 같으면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토상학에서도 그 비슷한 유형의 토상은 같은 토상으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기에는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비슷하다고 하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엄청난 사건은 저는 감당할 길이 없어서 좀 비겁하게 정면으로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영성자 고운백화 속의 구로 선도군이 과연 노자인가?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것도 뭐 오늘 제가 뭐 강연할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슬쩍 넘어가죠. 슬쩍 넘어가는데 맛보기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백화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영성자보다 조금 앞서서 나왔습니다. 요 그림은 공자가 노자를 만난 그림이라 해가지고, 그 중국 학계에서 공인된 자료입니다. 아까 저 비슷한 노인이 그 왼쪽에 있는 그분이죠, 그죠? 근데 그 노란색으로 금친 걸 보세요. 얼굴 표정을 봐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자 얼굴이 너무 좀 이렇게 그 비굴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노자라고 합시다. 저는 구로 선도군인데 이분의 또 그 눈빛을 보면은 아주 멸시하는 눈빛이잖아요. 일이 터진 거죠. 공자를 이렇게 아주 우습게 볼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이건 뭐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아마 노자에 대한 연구도 많기 때문에 이거 정리할 거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자 정기, 노자의 대표적 정기 혼원성기라는 데가 있는데 이 구로 선도군이 그 노군의 그 노자의 다른 호라고 합니다. 다른 호라고 해요. 노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워낙 노자에 대한 연구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하면 한평생을 바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시 넘어갑시다.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카트를 보여드리는 것은 그 지팡이 짚고 있는 노인이 이제 구로 선도군인데 칼을 찬 분하고 이렇게 대하는 거 보면은 요 그림이 약간 좀 축소해가지고 찌그러진 형태로서 보이는데 그 앞에 제도를 펴진 걸 보면은 굉장히 정답게 웃고 있어요. 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자를 보는 시선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칼을 찬 분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이 동안공입니다. 동왕태월의 개의 어떤 신인 동왕공인데 동왕공과 같이 이렇게 나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그 구로 선도군밖에 없어요. 또 이분은 아주 그 절친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또 도장에서는 구로 선도군과 이 우상 그 대제 그 동왕공을 같이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왕공을 잡아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구로 선도군이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로 선도군은 신선도에 있어요. 구로경이라고 하는 이 이제 창의도라고 있는데 창의도가 다른 말로는 신선도라고 합니다. 거기 있는데 거기에 수만 명의 선관이 있습니다. 선관이란 말은 득선한 사람들이에요. 그 수만 명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부려국의 헨도 선왕이라고 했는데 이건 다음에 연구할 사람 참고하라고 일했습니다. 도교에서는 동방정토라고 합니다. 불교는 서방정토라 하는데 동방정토 이름이 불여토 혹은 불여국이라 하는데 이 우리나라의 그 고구려 앞선 부여하고 좀 비슷해요. 아마 제가 예상컨대 제도권 역사학자가 이 문제를 풀어낼 겁니다. 제가 몇 간의 기초 논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제도권 역사학자가 이 문제를 풀어낼 거예요. 기대도 됩니다. 이제 제하사학자들은 시도 됩니다. 선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선 가운데서도 그 황제급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구로 선도군을 일명 선왕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은 불사약을 관장합니다. 아까 지팡이 뒤에 보면은 그 날개 달린 사람이 그 불사약을 들고 이렇게 있죠, 그죠? 요거는 그분의 어떤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불사약을 얻으려고 하면은, 내한테 와서 빌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죠? 여기 이제 구로 선도군인데, 실제 구로 선도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제 그 동왕공이 중요하죠. 동왕공은 동왕공이라고 합니다. 아까 동왕태월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 합니다. 그리고 이분을 일명 옥황상제라고 해요. 옥황상제라고 해요. 옛날에 그 옥은 가장 숭배한 옥은 창옥입니다. 푸른 옥이에요. 푸른 옥은 동쪽을 상징하기 때문에 옥황상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삼유관을 쓰고 있다는 특징입니다. 제가 그 빨간 걸로 이렇게 네모를 한 것은 그 머리에 그 어떤 쓴 관의 형식을 보면 이 삼유관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글자가 있죠, 그죠? 이거는 전국시대 때 그 청동기에 새겨져 있는 글자인데 황제 황자입니다. 황제 황자 위에 그 세 가닥을 뿔난 거하고 너무 닮았죠, 그죠? 닮았죠. 이런 것이 나중에 우리 신라 근간의 비밀을 밝히는데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동왕공의 특징은 이는 삼유관을 쓰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 영성적 고운백화를 연구하는 중국 학자들은 이 점은 그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동왕태일의 어떤 그림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청동군의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청동군은 아까 동왕공 뒤에 있는 조그마한 이제 꼬만데 그 이제 손에 뭐 들고 있는 죽책입니다. 죽관을 모아서 했는데 동해에 살면서 동왕공을 보좌를 해요. 항상 동왕공을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고 동왕공을 대리해서 천서를 전수합니다. 동왕공 레벨에서 이렇게 천서를 인간한테 내리면 인간이 그게 무슨 말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청동군이 중간에 번역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후대의 어떤 도교 계열의
있는 분들은 이 동안공을 끔찍하게 섬겨요. 동안공을 통해서 도경이 많이 전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과 신선 사이의 어떤 그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인반신의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삼행신의 또 역할을 해요. 삼행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어떤 저 선악, 죄, 뭐 공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따지고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들고 있는 죽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서가 되고 하나는 어떤 감찰 기록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청동군이 이 선인들이 이렇게 이제 청계로 들어갈 때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심사하는 사람이 무섭죠, 그죠? 그래서 청동군을 많이 섬겨요. 그런데 청동군의 시선은 삼척 동자의 눈으로서 심사를 합니다. 어린이 눈으로서 잘했네 못했는가를 판가름합니다. 때묻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판가름을 하게 되죠. 어른들은 주로 가성비를 따지죠. 그런데 어린이 마음으로 이 심판을 하기 때문에 청동군은 좀 어리고 자그만 하지만은 선인들한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마쳤고, 그래서 제가 8분을 초과했습니다. 이제 본론을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신선사상의 이제 그 실체가 뭐냐, 태월 문화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불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불사약이 있다가 이름만 전해졌지, 그 불사약이 무엇이며 어떻게 만드는 건가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태월 문화에는 반드시 그 제사를 지내는데 술 제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신선신앙 혹은 신선사상을 보면은 술을 못하는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그 뭐 신선하고 무관한 사람은 술을 안 마셔도 됩니다. 술을 기우는 천명과 천복을 받기 위한 두 가지 목적입니다. 복을 받고 또 천명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서경에 보면은 술은 제사 때만 쓰는 것이고 또 하늘에서 천명을 내릴 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술을 처음 만든 목적은 큰 제사, 하늘 제사에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술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닙니다. 전신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매개체죠, 그죠? 매개체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를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성자 백화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 엎드려서 이제 이렇게 술을 하고 있는데 중국 학자들은 이 문제를 가소평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사 때 돌아가신 망자한테 그 술잔을 올리는 모습인가? 다행스럽게도 가운데 2003년에 그 영성자 출도 정동 주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술에 관련된 이제 도구인데 일종의 술 항아리죠. 마침 그 백화 옆에 또 그 발굴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실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실물 나왔고 오른쪽은 그 중국의 어떤 서북 쪽에 평양시에서 발견된 날 비슷한 것입니다. 오른쪽은 비교적 이렇게 형태가 잘 갖춰졌고 뚜껑이 있죠, 그죠? 뚜껑 위에는 맨 끝에는 우리 저 그 벽제 그 향로처럼 봉황이 있는데 봉황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런 것은 다 신선 신앙을 상징해요. 그리고 술잔은 우상이라 해가지고 아주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어떤 저 제사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단순한 제사가 아닌데 역사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선주인데 오른쪽에 그림은 1932년에 영성자 백화가 발견되고 난 이듬해 또 이렇게 나타났어요. 항상 그 국난이나 어려울 때 유물이 많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물이 나타날 때는 늘 아쉽게도 그걸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럼 원행 그대로 보존하면 되는데 원행을 망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유물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유물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데 유물은 늘 해석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앞서서 나타나요. 유물이 더 안타까워 여기죠. 1932년에 나타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이것도 역시 일본 학자가 처음 발견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평양에서 발견된 불구하고 중국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얼사조타가 우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태도 비슷하고 그렇는데 그 술국자 안에 이런 신선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술은 뭡니까? 신선이 되기 위한 어떤 도구나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술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영성자 백하의 그 제사 장면과 이렇게 이제 태을 신앙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요즘 지내는 이 제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신선 신앙에 지낸 제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참회가 중요해요. 그럼 두 번째는 강신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음복인데 지금 현재는 이 참회는 사라져 버렸고 강신은 하는 동 마는 동이고 음복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사를 이제 제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초기의 제사는 고두 자박을 해야 됩니다. 참회를 해야 됩니다. 고두는 뭐냐 하면은 잘 알죠, 그죠? 인조대왕이 삼전도에서 그걸 할 때 머리를 이렇게 꽝꽝 찍는 게 고두인데 고두보다 더 심한 게 자박입니다. 자박은 뭐냐 하면은 친다는 뜻인데 어디를 치느냐, 자기 뺨을 때려요. 제사 지낼 때 머리를 그 찍고 뺨을 때리는 것은 참 점잖지 못한 행동이죠. 눈물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게 참회하기를 요구를 해요. 이런 제사를 점잖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내부에서 인멸시켜버렸어요. 내부에서 인멸시켜 나타난 것이 아까 도교입니다. 신선신앙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걸 인멸시킨 것이 도교의 어떤 제사 형태입니다. 제가 이걸 취한 것은 의원시 그 초기 도교 경전에서 자료를 취했습니다. 어디까지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가인데 본인은 물론이고 7대조 허물까지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주 처절히 참여를 해서 마음을 정화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신이 절대 감흥하고 내려오지 않는다. 때 묻은 사람한테는 안 내려온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제사를 지내 목욕 제거를 한다. 근데 몸 외에 마음까지 정화시키게 되는데 참여를 해야 된다. 네 죄가 없으면 너희 조상의 죄까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때 7대까지 봐줬어요. 신선사상은 요 7대조라 그런 요 개념이 늘 따라붙습니다. 왜 신이 내한테 감흥을 하지 않는가? 정화되지 않는 몸에서는 정신에서는 신은 감흥하지 않는 것. 여기 비결입니다. 수행의 비결이에요. 참회를 철저히 하면 바로 도를 얻습니다. 그 참회를 안 하려고 하죠. 자존심 뭐 또 부끄럽고 미래가 철저히 참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후대 도교에서는 도탄제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것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 그 하는 것이 보기도 안 좋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참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신이 이제 감흥하죠. 전신이 이제 그래야만 전신이 이제 감흥을 합니다. 참회를 하지 않으면 전신이 나타나질 않죠. 진시한 거 한무제가 이제 불사약을 얻으려고 실패를 하고 전신이 감흥하기를 바랐지만 감흥하지, 그 뇌로 강림하지 않았습니다. 뭐냐? 무수한 인명을 해치고도 참회를 하지 않는데 그 더러운 정신과 몸에 전신 제사는 전신이 마시는 게 아니고 전신이 그 술 마시가 뭐 하겠습니까? 뭐 사과 메달 묶고 뭐 그렇게 해주는 그런 어리석은 신은 없죠. 거기다 기운을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그 음복을 함으로써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제사 지내면서 음복을 안 하죠. 그럼 헛제사 지낸 거죠. 헛제사 지낸 거예요. 이건 제가 신선신앙의 각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교에서는 이 술 제사를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 노자 상위주에서 술 제사, 노자를 해석하면서 술을 이렇게 술 제사를 올리면 안 된다고 규정을 지어버렸어요. 노자를 이제 그 시대 사람의 수준에 맞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아까 참여하는 거 보기도 안 좋고. 여기 이제 도교하고 신선신앙이 그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제사에 술을 이렇게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바치는 것은 신선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고, 바치지 않는 것은 이미 이제 중국화된 종교로서의 도교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전복의 실체가 되죠. 자세한 것은 그 밑에 적었습니다. 상청구진 중경 4개에 있습니다. 별 중요하다 하는 걸 이야기한다고 자꾸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불사약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사약 관련이 있으니까 태일생수 이야기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사를 이제 태일제라 그러는데 태일제는 이제 태일생수하고는 관련이 있죠. 그죠?
그럼 태일 성서라든지 이런 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불사약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별칭은 방지수로 하기도 하고 감로수로 하기도 하고 생명수로 하기도 하고 오행수로 하기도 하고 또 신의 물방울이라고 하기도 하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걸 하느냐? 쉽게 가도록, 전선의 길로 쉽게 가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단 수련하면 엄청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마경이나 장애가 있고 중간에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아, 성공한 사람들만 봐서 그렇지 이렇게 내단 수련하고 실패하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길을 마련한 거죠. 그 비밀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태일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는데 태일신이 강림해서 신기를 부르는 여지만 약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후대의 연단서를 하는 사람들은 이 태일제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철저히 참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창에 차려놓기만 하지 실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참회를 하고 비워야 되는데 비우지 않기 때문에 전신이 강림하지 않기 때문에 약의 영험이 없는 거죠. 이거는 뭐 태일성서 관련해서 이렇게 그 연결시켜 봤습니다. 여기 천일지일 인일은 선천의 영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그 각점 초묘 주관하고 주관의 어떤 태일성서 관련 부분하고 천부경 이야기가 좀 교묘하게 이렇게 참 일치가 되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태일 생수할 때 수원은 우리 반사에서 태일을 도와서 하늘을 이루고 또 하늘이 반사하고 마지막에 이제 사람은 뭐냐 그러면 하늘과 땅이 이제 또 반사해서 신명을 이룬다고 하는데 신명은 그야말로 밝음이죠. 그죠? 그걸 동황이라고 합니다. 동황. 사실 이게 인존이죠. 인존. 인존이란 말은 천진 삼재에서 인존이지 사람 속에서는 그냥 N분의 1입니다. 인조는 천진 삼재에서 인간을 대표하는 존엄한 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천이지 이제 인이는 이제 후천입니다. 후천이라는 말은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그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요거는 현실에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선천은 관념 속에 있는 거 현실에서는 찾기 어려운데 요거 지금 신선신앙과 천진대상황 현실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천문계에 천문이 열리는 때를 잡아야 돼요. 그럼 불효토라 말은 신성한 땅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국호 조선이 여기에 이제 부합돼요. 현빈이라는 용어라든지 그 관련되고. 그 다음 사람한테는 이제 천주가 서야 됩니다. 천주란 말은 기둥이 서야 돼요. 실제 천문이 열리고 기둥이 서면은 일이 다 끝나지만은 온갖 작귀신들이 달려야 되기 때문에 성스러운 자리에서 해야만 거기 성사가 쉽습니다. 그렇게 천이지인이가 대삼합을 이루면은 육이죠, 그죠? 육이 물이다 아닙니까? 육생수가 되니까. 이게 이제 방저수입니다. 방저수라고 하는 것은 방체라고도 읽는데, 한나라 시대 때 발음은 저입니다. 저는 또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문이 열리는 것을 저번에 봄에 말한 제가 갱성추력이라고 해서요. 갱성이 나타나고 그 나래를 편다는 이야기. 이게 이제 우주의 활자시입니다. 사람만 활자시가 있는 게 아니고 우주가 이렇게 열리는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불효토란 말은 이건 특정한 공간인데 아까 그 현도자부라고 하는데 아마 저 천구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명에 새롭게 이제 펼쳐지는 대지인데 우리 꼭 거기 부합되는 말이 조선이란 말이 거기에 부합됩니다. 그러니까 천주립은 이게 이제 그 조금 설명하겠지만 나중에 득도의 현상인데 대각을 말합니다. 보통 돌을 닦다 보면 견성이 있고 대각이 있는데 견성의 경지를 넘어 대각을 이룬 것을 그 신선신앙에서는 기본으로 삼습니다. 기본으로 삼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돌을 이루면 끝이라 그게 아니죠. 그 이제 시작이죠. 이제 좀 뭔가 할만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때 이제 나타난 현상이 태을하마라든지 상주천 하주지 이게 이제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다음 방저수는 우리가 이제 기다리던 불사약입니다. 여기서 이제 천명을 내리고 천복을 마시고 이걸 또 신수라 하기도 하고 또 현주라 합니다. 옛날에 이제 그 제사술의 그 원조가 현주인데 현주는 사실 물이죠, 그죠? 그 물인데 보통 물이 아니고 이런 방저수를 말합니다.
독일에서는 이거를 이제 불사약이라고 하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성신앙 차원의 도는 어떤 것인가 이랬습니다. 춘추시대 때 금문의 도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내세우는 이유가 노자가 도가도 비상도래 그 도가 뭐냐 이겁니다. 그는 마치 정수리에 네 방향으로 이렇게 밤톨처럼 벌어지는 현상, 그걸 도라고 하죠, 그죠? 그거를 이제 또 다른 말로는 태을하마라크입니다. 태을하마라크 하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오죠? 염화시중의 미소,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상주천 하주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임독주천을 한다고 할 때, 하늘과 땅을 임독주천의 하나의 대상으로 삼죠, 그죠? 끝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상주천 하주지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지는 반야신경에 나오는 안욕따라 삼박삼보도의 경지입니다. 불교에서는 대각의 경지입니다. 그리고 요가에서는 제7차크라, 사스라라 차크라가 열리는 소식을 이야기해요. 신선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송가체가 발현하는 아저라 차크라가 열리는 그런 단계는 신선신앙에서는 거의 취급하지 않습니다. 견성은 아주 우습게 봐요. 대각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펼치는 것이 신선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은 내단도 그림인데 그 위에 있는 사각형은 그 벨자를 이야기하죠. 그건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없네요. 진도를 빨리 내겠습니다. 다시 영성자 고운백화로 돌아와가지고 이 고운백화의 구조가 특별한 구조를 가졌어요. 동향에 북백이 있는데, 동향은 요거 삼진산을 상징한다 하지만은, 북백은 뭐냐? 태일신앙인데, 이걸 이제 해독하려고 하면은, 주역의 사유로 가지고는 이거 풀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주역의 설계전을 보면은, 예전에 연산역과 기장역의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이 일량 내복 제출 호진이라 큰 게 있습니다. 그 기장 팔계도에 보면은 북쪽이 권이고 권에서 이제 일량이 생기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어떤 사유 형태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역 가지고는 이게 해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번에 봄에 제가 이야기한 갱성출입의 내막입니다. 빨간 거 요거는 벨자리입니다. 큰 새죠. 중국 천문학이 이걸 주작이라 그죠, 그죠. 홍산 문화를 연구한 사람은 수리부엉이라 이게 이제 떠오릅니다. 동짓날 정오에 떠올라요. 이거 이제 태을입니다. 큰 새예요. 엄청나게 또 근엄합니다. 주로 이렇게 지배하는 것은 성자라든지 요순 같은 성군을 이렇게 대상으로 합니다. 네가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살피는 큰 별이 이때 떠오릅니다. 그거를 해석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방중 상경에 기성, 유성, 성성 세 별자리가 떠오르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태을신입니다. 전신으로 큰 새가 돼서 떠오르게 되는데 이때 되면은 태미온에 우리는 자미온이 이렇게 있다 그죠. 자미온은 얼굴 마담이고 실제 천주는 태미온에 있어요. 태미온은 본래는 있지는 않습니다. 이따가 이제 동일날 정오에 자정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때 흩어져 있던 오제자가 모입니다. 평소에는 오제자가 주인 행세를 하지만은 이 태일신이 떠오르면은 오제가 다시 제자리에 잡히게 됩니다. 아주 이거 참 엄청난 사건이죠. 하늘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360일 기준으로 하는 순태양역, 즉 한나라 역국에서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나중에 그 한무제가 역부를 털어놔가지고 고대 사람들이 이걸 잘 찾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거꾸로 돌려놨습니다. 거꾸로 돌려놓으면 새의 형상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새의 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태열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눈이죠. 근데 이 우리나라 향가에도 나와요. 해성가에 나타나는 길설별이 바로 이 별을 말합니다. 마이트리아, 미륵의 별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님이 탄생, 출가, 득도, 돌아가실 때 이 별이 빛났다고 합니다. 아주 성스러운 별이에요. 재미가 있습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의 탄생도 이런 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다른 그런 어떤 별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 어렵습니다. 심심하면은 보세요. 여기 성단입니다. 지금 천문학자들이 발견 M44입니다. 프레셰페 성단인데 옛날에는 그게 성단인 줄 몰랐어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성단입니다. 요 별을 보면은 태일 씨는 보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늘은 이제 알았는데 땅을 알아보려고 하니 복잡한데 멀리 아일랜드까지 가야 했습니다. 아일랜드까지 가야 했어요. 이제 석굴암과 비교했는데 아일랜드의 어떤 누그레인지하고 석굴암 구조가 같는데 우리는 이 석굴암을 이렇게 발굴하면서 공부가 짧아가지고 훼손시켜, 원행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그레인지의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석기시대 때 이야기죠, 그죠? 뭐 이건 넘어갑시다. 뭐 그리 중요하다 않으니까. 이것도 뭐 좀 더 대풀이 됐네요. 그 이제 일월성 삼성의 우주쇼라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은 동지날이 되면은 전야에 전야제가 있죠. 그 전야에 이제 달빛이 그 위에 그 밑에 위에 옵니다. 그 석굴암 거기 지금 현재 이거 막아버린 이 위에 달빛이 돌아옵니다. 저녁에. 그 다음에 자정이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큰 새가, 새의 별이 꼭대기에 옵니다. 아침이 되면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월성 삼성의 우주쇼가 벌어지죠. 그래서 그 누그레인지에는 그런 삼태극 모양을 해가지고 나타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삼태극은 아일랜드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1980년에 아일랜드 학자들이 이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켈트족의 드루이드의 영혼불멸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드루이드는 우리나라의 신선들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지식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넘기지 않고 이러면서 어떤 이런 사제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데 그런 비밀을 아일랜드 학자가 1980년에 이렇게 풀었습니다. 왼쪽 그림은 동짓날 아침에 햇빛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시간에 이제 초읽기에 제가 몰렸네요. 여기에 이제 그 보면은 무슨 저 물그릇이 놓여 있죠, 그죠? 여기에 이제 물이 담깁니다. 이거는 이제 방저라고 하는데 아일랜드 사람이 이게 뭐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저 이 방저라고 문헌은 있는데 유적은 없고 아일랜드 사람은 유적은 있는데 그 문자가 없어요. 이 방저에 이제 그 물이 이렇게 그 담기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 햇빛이 반사돼가지고 백의 빛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드루이드라든지 그 사제들이 이렇게 그립니다. 그게 이제 전부가 되죠, 그죠? 전부가 되고 그 물은 불사약이 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주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그 도교의 현빈 개념하고 같습니다. 우리 고구려에도 뭐 수혈 신앙이나 국동 대일이 이런 유적과 관련되지 않을까. 석굴암에도 이런 형태가 보이는데 있는데. 지금 아일랜드처럼 이렇게 명확한 구조를 가진 것은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아까 그 80년대에 성과를 한 사람들이 키로의 이 그림을 보고 이 착안을 했다고 합니다. 1646년인데, 이분은, 그때 그, 저, 몰랐어요. 누그레인지 무덤이 이때는 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몰랐는데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저 빨간색으로 한 것은, 그렇게 그 방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을 이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태양신으로부터는 천부인을 얻고 태음신으로부터는 생명수를 얻는다고 하는 거.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사실은 저, 물에 반사된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햇빛이 바로 된 것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네요. 이런 이제 방저수가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현주라고 하죠. 그것은 대행자 조갑인데 이제 달로부터 이렇게 물을 생성하는 그런 그 역할입니다. 이런 방저의 개념은 저 우리가 그 올림픽 할 때 그리스에서 성화 이렇게 얻는 거 되죠. 그거 양소라 근데 양소의 반대 개념입니다. 불을 얻는 게 아니고 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 전부 조갑이 모양이라고 하는 거죠.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도교 이야기로 들어옵니다. 이 방절을 이하 주소에 보면은 함장 이라고 해요. 장은 진득진득한 그런 액체를 말하죠. 그죠? 액기스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금장, 옥장 금액이라 해가지고, 도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방제술을 얻는 것이 후대 연단술의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끊어져 버리고, 옆에서 그 비슷한 걸 보고, 연단술을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개발해 내는 거죠. 연단술을 크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옥액 연행이고 하나는 금액 환단입니다. 옥액 환단은 사람의 입이 조갑이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아래쪽에 나는 침이 아니고 입천장에 어느 경지에 이르면 입천장이 열려서 이렇게 이제 진액이 내려와요. 그게 이제 금액의 시초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제 건강한데 아까 이제 그 어떤 저 태월신이 강림해서 기운을 불어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금액 환단은 이제 그 과정을 한 번 더 거칩니다. 금액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상화합이라고 해요. 남주작 부괴무 그다음에 동청룡 그 서백호 이 사상이 이렇게 이제 기운을 모아서 약을 만듭니다. 약을 만드는데 실제 이제 그 신선신앙에서는 태월신만 오면은 끝나는데 태월신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 뭐, 남주작이라니까 다 불러가지고 이제 기운을 이제 모으게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조금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왜? 기운 불어준 사람이 자기 거라고 가져갈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도교에서는 이게 발전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선천진일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금액이 응결된 것이 금단입니다. 금단. 금단이고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내단법에서 그렇고 외단법에서도 비슷한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원천 기술이 불사약을 만드는 아까 방제술을 만드는 어떤 그런 원리하고 일치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신선신앙은 동의적 고유의 신앙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선도가 교당을 형성하지 않았던 곡절은 이런 신선신앙의 전통에 기인하고 또 이런 신선신앙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구정이라든지 심수하지고 그러고 또 몰래 행합니다. 옆에 있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선신앙은 득도 이후에 득도가 끝이 아니고 득도부터 시작해서 홍익인간 정신을 구현하려는 노력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이게 이제 그 무의무불리라 그런 도덕경에 있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대중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현재까지 이러한 어떤 계열은, 노자의 법통을 개선 간윤학파와 신라의 풍류도에 이렇게 계승되어 있습니다. 난낭비서에 있는 저 풍류도 정신이 있죠. 그죠? 그거는 신성신앙의 차원에서 해석하면은, 이런 내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선신앙을 자꾸 관념적으로 보다 보니까 현묘지더라고 해도 그 깊은 뜻을 후대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신선신앙의 실체가 태월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 태월문화는 천지인 대삼합의 문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수령과 천지 운행과 그 대지의 생태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걸 대삼합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태월신의 감흥을 얻어야만 불사약을 얻고 또 어떤 천부인을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아까 그 저 동안공하고 그 구로 선덕은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또 천부인을 또 이렇게 다루기도 하고 그래요. 도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청계로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태월신의 절대 감흥이 없으면 더 이상 높은 경지에 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조금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태월 문화는 동의적 고유의 문화이면서 인류 고대의 신앙에 내재한 원행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불교도 살펴볼 수 있고 그래요.
도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슬람교도 아마 이런 계열이 있을 겁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건 보편적이다는 이야기죠. 아주 우리 계열의 특수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전 세계의 운행 문화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훌륭한 강의 해주신 안동준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당히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신선신앙과 도교는 서로 다르다,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신선사상은 최초의 풍류도로서 상교를 포함한 선교죠. 거기서 이제 분류되어 나온 것이 유불선, 유불도 삼교이고, 그래서 우리 원래 선교 선문화의 중심 기원은 발해에서 찾아야 되고, 또 우리 고유의 문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반면에 도교는 중국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들으면서 이 불사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천부경을 통해서 천일질 태일의 문제를 박점의 천묘주관을 통해서 잘 풀이 또 해 주셨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상당히 이제 태일 생수가 불사약이다라는 또 얘기도 재미있게 들었고요. 특히 이제 그 결론에서 스님께서는 신선 신앙은 이 동이족의 우리 고유의 신앙이고 문화다, 이런 결론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개인적으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